장은하 대 조건 노래싸움 승부 시작합니다. 네. 근데 조건이 어떤 노래 할지 모르지만 지금 3승이란 말이에요. 오늘 근데 2승 이상은 한 사람이 없어요. 그러니까 3승 가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.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. 아 여기서 막혀야 돼. 저번에 시원하게. 아 그냥 막혀. 항상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하면 돼. 어 알겠어. 이제부터는 뭐 거의 다 결승. 미리 보는 결승이야. 사실 저는 그 곡을 선택할 줄 알았거든요. 느낌에 그 곡을 할 것 같았어요. 아이비 씨한테 친구라서는 같이 공연하고 있거든요. 어제 같이 공연하면서 배워왔거든요. 무조건 흰자를 많이 보이라고, 흰자를 많이 보이라 그래서 나 이렇게 뭐 이런 거, 이런 거를 많이 배워왔어요.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무대 진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뭐 내가 따로 할 말은 없다. 늘 해왔던 것처럼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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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누나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걸 전 알기 때문에 제 전략을 바꿔서 가창력보다는 그냥 쇼 퍼포먼스로 한번 누나 누나를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!
말을 해줘야 한다. 아이비 씨한테 배워왔거든요. 조건! 나는 어쩔 수 없이 깝권이구나. 퍼포먼스를 해야 되겠구나. 퍼포먼스, 와! 8-5로 승리하셨습니다. 네. 나이스 베이비. 괜찮아? 너무 잘하셨어요, 근데. 너무 잘하셨어. 감사합니다. 야, 이거 되게 무섭다. 여자 곡을 부르게 되면 좀 키도 좀 안 맞고 좀 노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? 그렇죠. 근데 목소리도 미성이고 하이톤이기도 하고 원래 사실 이러려고 나온 건 아닌데 아 이러려고 나왔나 싶었군요. 내가 결국에는 깝을 치고 말았지만 아 그렇죠. 네, 고퀄리티의 깝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그거를 아이비 씨가 하니까 괜찮은 건데 제가 하니까 이상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적어도 무대 한 2연승, 3연승은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좀 이룬 것 같아서 후회 없어요. 자, 조건 씨가 누구를 선택하게 될지 정말로 저희 궁금합니다.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? 네네네. 이미 다음 승부는 모두가 예측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? 조건 씨가 그 위에서 상대를 지목하면 안 되겠습니까? 혹시? 아 좋습니다. 조건 씨 상대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. 김호영 나와! 네, 김호영 씨를 선택하셨습니다. 자, 김호영 씨. 아, 뮤지컬계의 독보적인 배우 김호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프리실라를 아스틱고 당기고 돌려 깎아볼까요? 조건 씨가 깝권으로 나올 때 하나도 신기하지 않았다. 뮤지컬계엔 이미 깝호영이 있었기 때문이다. 맞아요. 사실은 제가 원조죠. 아~ 진짜요. 네. 조건 씨가 나와서 깝을 떠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저건 뭐지? 오~ 내가 원조인데? 너도 두고 보자. 깝 원조가 누군지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아니, 제가 권이랑 이렇게 카메라 혹은 무대에 투샷으로 걸리는 게 처음이에요. 처음이야. 프리실라도 같은 역할이어서 같이 못 썼다고. 못 썼었고. 그렇지.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둘이 만나는 게 처음이라서 사실은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.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돼. 오케이. 김호영 씨 선곡하셨나요? 네, 굉장히 했습니다. 빠른 선곡인데요. 그냥 어차피 지금 이렇게 퍼포먼스로 간 거. 네. 그 무대를 이어서. 아, 예. 그 느낌을 이어서. 이어서. 이정현의 와로 가겠습니다. 아, 와. 네. 아, 자. 자, 와. 조건 씨가 부채 있냐고 부채 갖고 오라고요? 자 부채 있습니까? 아 소품실에서 준비를 해 네, 소품실에서 있습니다. 네. 아 나 진짜 부채 하나밖에 어이없어 없어요? 진짜 아, 두 개 있습니다. 두 개 있습니다. 자 제가 진짜 어이가 없네요. 부채가 나오네요 갑자기. 아 제대로인데? 네 부채가 있고요. 자 아, 만약에 두 분 혹시 부채 더 필요하시면 내 부채? 제 부채 좀 가져가세요. 아, 아 그거, 예. 그거 내가 아까 하려다가 야, 그거 내가 이런 보통 이게 아플까 봐 보통 웃어야 되는 얘긴데 꺼낼 수 없는 보통 웃어야 되는 얘긴데 굉장히 부채, 굉장히 칸만 먹고 말씀하신 거예요. 많은 부채를 갖고 있는 분이 자, 조건 대 김호영 노래싸움 승부 시작합니다. 네. 거의 크로캅 효도른데? 아,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Y 무대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화이팅!
호영이 형이랑 이번에 같은 방송과 무대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조건과 김호영이 뭉쳤을 때 그 시너지는 아무도 못 말린다라는 말을 꼭 보여주자. 화이팅! 그냥 마지막이라 모든 걸 풀어버리면 아까 권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네, 아, 그렇게 또 가야 돼. 그걸 써야 돼. 무대를 크게 써, 무대를. 아직 안 돼. 누구 목소리야? 권아, 나다, 호영이 형이다.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살살 다뤄주렴 부탁한다. 의상은 여기가 이겼어. 의상은 이겼어요. 일단 의상은 허영 씨가 이겼어. 뭐 거의 지리산 쪽에서 이렇게. 아니 파괴를 한지 얼마 안 돼. 부채와 저 의상은 거의 끝장판이라고. 야, 근데 둘 기대된다 진짜. 아, 이거 역대급입니다. 역대급. 역대급이죠. 아.